주요한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쓸까요? 주된 목표. 주된 목표는 두 가지. 첫 번째는 이전에 OLPC와 동일합니다. OLPC. 왜요? 온 세상 어린이를 다 만나보겠다. 그러니까 유치원부터 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치원부터 대학원까지. 대학원까지 하나의 교실에서 공부한. 하나의 교실 이게 뭐죠? 이게 오픈랩 네트워크입니다. 그죠? 하나의 교실. 오픈랩 네트워크. 여기에 모듈들이 여러 가지 모듈로 구성돼요. MOC만 있는 것이 아니라 MOC나 로보틱스 어셈블리 킷 일종의 표준이에요. 표준. 표준 스탠다드. 같은 종류의 로봇 어셈블리 킷으로 전 세계 어린애들이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그죠? 그것뿐만 아니라 같이 또 SNS도 공유합니다. SNS는 아주 재밌는 SNS를 우리가 또 만들고 있어요. 물론 이제 오픈소스로 지금 이미 뼈대가 있는 것들인데 그걸 고쳐서 여기 이 목적에 맞게끔 고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이용해서 하나의 전 세계의 모든 학교들이 하나의 플랫폼을 공유를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의 교실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결국 인도, 중국, 뭐 미국, 영국, 프랑스 할 것 없이 전 세계 193개의 UN에 가입되는 국가들이 하나의 교실에서 만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자기랑 적성이 비슷한 친구를 찾아서 같이 팀을 구성해서 같은 어떤 공동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하는 단계들을 유치원에서부터 대학원까지 쭉 이어지게끔 리미어죠. 리미어 모델로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니까 기존의 공교육이다, 사교육이다. 그죠? 교육 체계, 교육 인프라, 공교육 사교육 이런 로스는 미래의 노동자를 배출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미래의 노동자라는 건 뭘까요? 지금의 교육 인프라는 예를 들어서 그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입니다. 예. 단지 지금의 인프라는 은행원을 양성할 수 있죠. 훌륭한 은행원. 훌륭한 은행원을 양성할 수 있습니다. 도덕적이고 훌륭한 은행원을 양성. 기존의 교육 인프라가 가능하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문제는 8월에 몇 달 남지도 않았습니다. 2018년 8월에 표준 은행의 프로토타입인 제시는. 표준 은행은 뭐예요? 오토노머스 뱅크예요. 오토노머스 뱅크. 오토매틱 뱅크하고는 다른 겁니다. 오토매틱하고 오토노머스는 개념이 달라요. 얘는 자율주행 자동차처럼 스스로 운영해가는 은행이에요. 스스로. 자율주행 자동차가 사람의 개입 없이 스스로 주행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은행도 사람의 개입 없이 스스로 운영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미 2018년 8월에 논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학교에서, 중고등학교에서 이런 훌륭한 은행원이나 훌륭한 공무원이나 원이나 뭐 회사원이나 뭐 변호사나 변리사나 세무사나 회계사 를 양성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거죠. 요 시스템들 다 거의 대부분이 2019년도 말까지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회계사 같은 경우도 Certified Public Accountant를 회계사라고 그래요. 이 Accountant CPA라고 해요. CPA인데 이 회계사의 업무가 회계상부를 기록하는 게 업무가 아니에요. 이분들의 업무는 오디시에 있습니다. 장부가 정확한지 어떤지를 분석하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회계사의 업무예요. 장부를 작성하는 것은 경리부서에서 하는 역할이죠. 오디터는 뭐죠? 오디터는 기록의 정확성을 판단하는 거죠. 기록의 정확성을 판단하는 것이 회계사의 업무입니다. 근데 기록의 정확성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죠? 블록체인이잖아요. 블록체인으로 만약에 장부를 기록한다면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를 언 블록체인 한다 그러면 기록의 정확성을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회계사 할 일이 없잖아요. 이게 언제 나오나요? 이게 늦어도 2019년에 시제품이 나와요. 그러니까 Certified Public Accountant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Autonomous CPA. Autonomous CPA의 알고리즘은 이미 다 완성되었습니다. Autonomous CPA. 자율 CPA. 그러니까 AI죠. 한마디로. AI 에이전트입니다. 요거 시제품이 나오는 것이 그렇게 프로토타입이 나오는 것이 2019년 늦어도 2019년에 늦어도 빠르면은 그죠? 빠르면은 2018년에 온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회계사 공부를 하는 것이 세무사나 회계사를 목표로 공부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겠느냐는 거죠. 변호사나 변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호사 같은 경우도 이미 IBM의 왓슨 기반으로 나와 있고 변리사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변리사 특허 심사 같은 경우도 구글에서 이미 만들고 있어요. 구글에서 특허 심사 메커니즘 알고리즘을 이미 그게 완성됐을 거예요. 이게 늦어도 2019년에는 오픈됩니다. 변리사는 이제 영어로 페이턴트 어턴이라고 하는데 이건 역시도 알고리즘이나 시제품이 나오는 것이 늦어도 2019년이라는 거죠. 페이턴트 어턴. 이것도 2019년이에요. 근데 이러한 것들,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회계사, 공무원, 공무원도 말할 것도 없고 이런 것들은 기존의 교육 인프라는 이것이 타겟으로 가지고 있지만 미래, 멀지 않은 미래에 정말 멀지 않은 미래입니다. 2-3년 내에 이런 것들이 다 이런 걸로 대체가 됩니다. 어떻게 대체가 되나요? 이게 그거잖아요. 여기 있는 모듈들이 다. 여기 있는 수많은 펑션들의 역할들이 각각이 다 그런 것들 하나로 구성되어 있는 펑션들입니다. 어떤 거는 변리사를 구성하고 어떤 거는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이런 걸 만들어내는 기회인 펑션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오픈랩의 키 코어는 첫째는 온 세상 어린이를 다 만나보는 거고 두 번째는 미래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적 자원들을 배출하는 겁니다. 미래 사회의 노동력 수요를 충족할 그런 인력을 양성하는 거예요. 이게 코어입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요거고 온 세상 어린이를 다 만나본다는 거고 두 번째는 미래 사회의 노동력을 수요할 인적 자원을 양성하는 거. 요 두 가지가 오픈랩의 키 핵심적인 목표입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을 말씀드린 내용을 기초로 해서 여기 링크되어 있는 문서들, 요 문서들이죠. 요 문서들을 차분히 읽어보시면 요것들이 그러한 목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하고 어떠한 타임 플랜에 의해서 진행하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참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참여해서 새로운 형태의 교육체계, 그죠? 구성을 하고 전파를 하고 그것이 또한 여러분들의 직장이 되고 또한 다른 사람들의 직장들을 만들어주는 그런 활동에 참여할 수가 있죠. 일단 우리가 일자리 10만 개는 만들죠. 강사들 10만 명은 만들잖아요. 그렇죠?